피자 감귤의 팁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감아줍니다. 가로끈 위에 노란 보조선을 올려두겠습니다. 가로끈을 감고요. 노란 끈을 올려서 고정해줍니다. 왼쪽에서 물이 들어와서요. 노란 끈 감고 나갑니다. 왼쪽에 고리 감아주기 위해 오른손에 발 정도 잡고요. 왼쪽으로 한번 감아줍니다. 옮겨 잡고요. 보조끈은 잠깐 무시하고요. 오른쪽은 고리 두 개 감아주고요. 가로끈에서 세로끈으로 돌려 올리고 가로로 감고 우리 올려서 고정하고요. 왼쪽에서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세로들 사이 정리해 주기 전에 노란색 보조끈 앞라인 찾아서요. 들어가고요. 살짝 뒤돌려서 뒤쪽도 라인 만들어주고요. 다시 앞으로 돌려서 여기 하나만 채워줄게요. 오른쪽 끈으로 들어오고요. 다시 나가고요. 왼쪽 나오고요. 이 끈은 그대로 살리고요. 왼쪽으로 더 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무 나니까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새롭게 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옮겨 잡고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더 감아주고요. 왼손에 옮겨 잡고 보조끈 살짝 무시하고 또 오른쪽은 하나, 둘, 세 번 감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가루끈에 세로로 올려서 육자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가루로 감는데 이쪽 부분 많이 여유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워 잡고 왼쪽에서 고리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세로 선들 처리해 주기 전에요, 노란색 보조끈 앞으로 가져와서 라인을 정리해 줍니다. 뒤쪽도 확인해 보시고요. 라인 정리해 주고요. 이제 오른쪽부터 보조끈까지 다 메워 줄 텐데요. 살짝 뒤집어서 노란색 보조금까지 다 나올게요. 답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 연결됐으니까 노란색은 빼도 되고요. 이제 파란 끈들 정리해 줄 건데요. 라인 섞인 거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왼쪽부터 메워줍니다. 그러면 매듭은 완성되었고요. 이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대립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오른쪽 분홍끈을 왼쪽 몸통에다가 넣어서 빼주겠습니다. 둥글게. 그리고 왼쪽 몸통에, 오른쪽 몸통에다가 왼쪽 파란 끈을 통과해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둥글게 정리해 주시면